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보화를 캐어라. 오늘 아이디는 반석위의 집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브리스톨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복음 전도자였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말씀 사랑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줄 압니다. 그는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어떤 대안학교, 어떤 사립학교, 또 어떤 이 고아 양육시설보다도 탁월했습니다. 지금 그때 지은 시설을 대학교로 쓰고 있거든요. 브리스톨에 가봤더니 가본부람 손들 보세요. 브리스톨에 가보셨어요? 권사님 건축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정말. 그래서 제가 약간 저는 독일 사람 냄새가 났어요. 야, 이게 그랬더니 뮬러가 그렇죠? 알레스 뮬러 오더바스. 독일 사람 같아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요한 게오르크 페르디난트 뮬러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김나지움까지 다녔고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고아들을 그가 93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평생 동안 고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카드를 이만큼씩 한 사람의 쓴 카드가 손으로 쓴 카드가 이만씩이에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다 그렇게 쫙 정리를 해놨어요. 아이들의 학교 시간표들, 하루 시간표들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단정하고 정결하게 해서 기왕 어떻게 하다 부모를 잃었으면 그런 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마치고 이제 스스로 사회에 나갈 때도 그들의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대학 공부할 수 있는 거 또 직장 할 수 있는 그 모든 뒷바라지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고아원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 글쎄요 얼마나 전해줄까요? 사회복지 시설이 극도로 최대한대로 잘 되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또 이 부정의 원상이에요. 뭐 형제 고아원 뭐 그런 것처럼 부정과 비리의 원상이에요. 다 떼어먹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북한군이 12,000명이 지원한다. 러시아에서 참가비로 뭐 두 당 3만 불? 그리고 한 달에 3,000불씩 뭐 그거 김정은이 다 떼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떼먹지 않을까요? 외화벌이로 그들이 그렇게 앞세우던 인민의 생명을 내세우는 그 얘기는 생각하기 싫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 뮬러는 어떻게 했는지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은 그냥 고아들을 앞에다 내세운 아주 악덕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차이. 작지만 어마어마한 위대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고아들만 돌본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과 사역에서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일생 동안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요, 말씀을 진짜로 내가 먹는 것, 섭취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욕을 찌르는 그런 간증을 책에서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는 말씀과 기도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보다 중요하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그 얘기가 되면 아 그러면 기도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가 얼마나 기도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시퀀스에서 우선순위에서 뭐가 앞서느냐 할 때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다가 그 말씀을 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그가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자기 존재의 이유 모든 것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자기 안에는 허해요. 허당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고 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비추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뭐냐? 그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는 자기 속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갖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이기적으로 들리죠?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영적인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 말 잘 안 썼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영적인 이기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편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 그렇죠. 내가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예. 그런 거죠. 내 안에 너무 가시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가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이 기쁘시게 머물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러려면 내 마음이 행복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소원 있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찡그리기부터 시작하는. 기도는 찡그림하고 연결되는. 기도는 뭔가 속상한 것과 연결되는. 그러면요, 내가 그 기도하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 기도만 하면은 속상한 생각이 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가 잡히지 않건.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뭔가 어려운 과제를 매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내면 속에 주님이 기쁘시게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머물 수 있는 행복한 상태로 내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은 행복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진짜라야 돼요. 진짜라야. 그죠? 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루틴 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핸드폰 볼 거고요. 근데 핸드폰이 그게 뭐냐면 애들 장난감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애들이 소꿉놀이 할 때 이렇게 보고 아빠야 전화 왔어.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먹통인 핸드폰을 이렇게 드는 사람 있어요? 바보지요. 예, 그러지 않고 실제로 거기에 진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응? 한국에 있는 어머니, 형님, 동생 메시지 떠있죠. 또 우리 순식구들 메시지 떠있죠. 나쁜 소식 있을까? 좋은 소식 있을까? 그래서 먼저 눈에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레알이니까 눈에 가는 거죠. 제일 먼저 그렇게 갑니다. 예. 그게 가짜라면 진짜니까 눈에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언제 오나 하는 걸 볼래도 진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니까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진짜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공자님 말씀 좋은 이야기 그건 허당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제가 100% 장담해요. 말씀 묵상 며칠 못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가 담겨 있으면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진짜를 거기서 경험하니까. 즉 응답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그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혹시 영어 원문 나는 내가 매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과제는 내 주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하게 깨달았다.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좀 의역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래서 그렇게 들리니까 네.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떻게 내 영혼이 행복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내 속사람이 어떻게 계속 생명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자신을 드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은 위로와 용기, 경고와 책망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에 나의 마음은 주님과의 체험적인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새벽에 신약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우리 겉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일정 시간 동안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놓은 시간 동안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식사부터 하듯이 우리 속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면 속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다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서 파이프를 통해 물이 새나가듯이 말씀이 마음을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숙고하고 새기고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좀 읽었기 때문에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양식처럼 들어와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질이 신토불이 제철밥상 그래가지고 체질이 변한다. 섭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체질이 좋은 체질로 변한다. 말씀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체질을 변화하는 생명양식이 아니라 그냥 입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좋은 역할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려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생명양식처럼 우리 안에 소화를 시켜서 집어넣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연고는 발라서 스며들게 해야 되고요. 약은 시간 맞춰 먹어서 약효가 온몸에 퍼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음식도 역시 꼭꼭 씹어서 내 안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 묵상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십니까? 말씀의 견해를 내가 살펴보고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관공서나 세무서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오는 광고 편지들을 취미로 계속 읽는 사람들 계세요? 정말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좀 놀아주세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그것을 읽겠어요. 근데 그것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내 구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변호사한테 편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 구좌를 돌아보면 거기에 내 이해관계가 거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구좌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동의하려고 그런 걸 읽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광고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자님 말씀인 거예요. 뭐 하기 시습지 부력 열화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또 뭐라고요? 사필귀정 운칠기삼 개과천선 뭐 그런 얘기 그거 재밌어요? 나 인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게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할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열 번 쳐보면 퍼팅 확률 50% 올라가는 법. 남자들은 그런 거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공자님 말씀을 누가 아침마다 보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집단으로 해요. 그냥 집단으로.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밥을 집단으로 먹어요. 여러분 밥을. 오늘 아침은 크로와상을 먹기로 해요. 나 동의 동의. 예. 그래 우리는 다 같이 오늘 크로와상을 먹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정말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런 분은요. 예. 아침에는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게 좋다. 오케이 다 동의. 근데 내가 안 먹으면 도루묵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좋다는 걸 동의해도 내가 먹어야 돼요. 지가 먹어야 된다고.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지가 먹어야 된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나 식견은 공유해요. 아 그래. 요즘 한국 정치가 문제야. 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 다 동의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는 생각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밥은 실제로 내가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아니요. 범주가 틀렸어요. 범주가 틀렸어.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뮬러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오늘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일해야 돼. 그러려면 영양분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밥을 먹어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처럼 영혼은 어떻게 하냐, 영혼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영혼의 밥을 매일 먹어야 하고 아니면 죽는다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 왜? 말씀이 양식이니까. 그러면 양식은 어떻게 먹을까? 생각으로 먹을까? 혀와 이빨과 위로 먹을까? 당연하죠. 혀와 이빨과 위로 먹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먹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먹어요? 밥을? 아니요. 진짜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개인적으로 먹으라고 그래요. 밥 먹는 것처럼. 크림 바르듯이 흡수시켜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이라는 말, 컨템플라티오, 메디타티오, 이게 생각처럼 들려서 저는 표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말보다는 말씀 섭취가 좋아요. 근데 표현이 좀 거시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묵상이라고 쓰기로 해요. 묵상이라고 쓰고 섭취라고 읽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정 기간 안 먹으면 영양실조 나타나고 영적으로 말라 보입니다. 예, 영적으로 말라. 우선 예, 생명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안 먹으면 표정 어두워집니다. 얼굴에 의심이 많아지고요. 짜증과 분노가 많이 보입니다. 100%입니다. 예, 걸핏하면 화가 나고 입에는 부정적 표현이 많고요.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빛이 무겁고 두렵게 느껴져서 불을 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뭐 하나님이 사랑인지 하나님이 정의로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아니요.
그건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각일 뿐이고요. 양식을 실제로 먹지 않은 거예요. 매일 설교하는 목회자라고 해도 전할 말씀만 생각하지 자기가 먹지 않으면 똑같이 자기도 영양실조에 걸려요. 물론 그래도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낫겠지만 그러나 그 방식이 먹는 방식이 아니라면 영양실조 분명히 걸려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달란트 시장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는데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교사 역할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실제로 먹어서 윤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예배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을 먹느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뜬 사람이 누구냐면 조용필이에요. 누가 사랑을 그 노래했던 사람이 조용필인데 그리고 나더니 뜨더니 바로 그 통일교고 일화 맥콜을 선전했거든요. 예. 우리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조용필은 맥콜을 먹을까? 예. 과연 먹을까? 자기는 진짜 먹을까? 저 설교하는 목사님은 말씀을 진짜 먹을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은 진짜 말씀을 먹을까? 아니면 우리 앞에서만 예수님은 좋아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러고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말씀을 먹지는 않고 교회꾼이야,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해. 교회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주일 오후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교회를 왜 다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암송할 때 내가 봤던 우리 엄마 얼굴 중에 제일 행복한 얼굴이야. 그래, 뭔가 있어. 저 사람은 적이 없으면 안 돼. 왜 돈 술술 빠져나가게 헌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그래요. 나는 헌금하기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 없는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할 때 나는 내 생의 존재의 의미를 느껴요. 자식이 사고쳐서 헛돈 들어갈 때 부모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느껴. 괜찮아 인마, 어깨 펴,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말할 때 존재의 의미를 느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일은 펑펑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나 이런 데는 되게 인색한 게 보이고 명분 따지고 이것 따지고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보여요. 그럼 자녀들은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시편 예. 말씀을 개인적으로 섭취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스며들고 자리 잡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역사하도록 근육 생기고 힘과 능력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매뉴얼과 같은 교육 시편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자인데요. 그 22자의 자음을 그 시편 119편은 각 절에 첫 글자가 그 자음으로 8절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영어식으로 A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문장이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개, 22 곱하기 8, 그럼 176절. 예, 그렇게 앞에다가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로 지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 18절은 정말 아름다운 이정표예요. 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즉 렌즈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렌즈를 항암제는 뭐예요? 암세포를 볼 수 있는
렌즈가 장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향해 가서 표적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내게 조명을 비춰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양식을 섭취하도록 영적 조명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누구라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왜 보지 않을까요? 이 좋은 것을 왜 안 할까요? 좋은지 몰라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대하고 했다가도 그만두는 사람은 왜 그만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하나, 허탕치기 때문에, 허탕치기 때문에. 네? 뮬러가 얘기한 대로 내 영혼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에 비유하면 먹는 게 귀찮을 뿐 배부르지도 않고 맛도 없고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파프리카 좋아하세요? 피망 같은 말이죠. 예. 내가 뭔가 안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래도 그게 몸에 좋다는 걸 알면 억지로라도 먹어요. 근데 몸에 좋지도 않고 입에도 안 맞아. 누가 먹겠어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갔는데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실패하지 않고 말씀의 보화를 캐어내는 방법.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세요? 1981년에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전편이에요. 제가 1981년에 그걸 보고서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의 영화가 나왔는데요.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가 스티븐 스필버그와 손을 잡고 만드는 영화인데 2023년에 다섯 번째 얘기가 나왔으니까 42년 동안 그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밀레니엄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이 영화가 성공했습니다. 거기에는 해리슨 포드가 매력적인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고고학 교수로 나와요. 공전의 흥행에 성공하는데 해리슨 포드의 이 모자와 탐사 모자, 카우보이 모자하고 채찍이 할리우드 최고의 소품으로 유행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영화가 40년 동안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는 그 영화 중에 한 편에 이 인디애나 존스가 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가 나타나는데 고고학을 하려면 학교를 떠나! 라고 소리치르는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이 인디애나 존스는 고고학 교수긴 하지만요, 이 돋보기 쓰고 재미없는 옛날 거나 뒤적거리는 그걸 누가 좋아? 좋아하는 사람 가끔 있어, 가끔 있어. 가끔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의 도굴꾼 수준이에요. 옛날 유적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몰래 그런 도굴꾼 수준인데 실제로 성배를 찾았더라고, 성괴를 찾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르키메데스의 다이아를 찾아 떠나죠. 그 스릴 넘치는 모험을 하는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해리슨 포드?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해리슨 포드 그 느끼해서 싫어요. 네? 해리슨 포드 대신에 다른 할리우드 배우도 누구나 갖다 붙여도요, 그 역할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거 실험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적합하다고 얼굴을 이렇게 딱 해리슨 포드 모자에다가 덮어 씌우니까 어울려. 네? 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다섯 편을 다 보는가? 조지 루카스 때문에? 아니요.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도 했지만 저는 스타워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황당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황당해서. 근데 왜 그건 좋아하는가?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 아틀란티스, 전설 속의 섬, 그런 삼각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다룬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영화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실제로는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공허한 교훈만이 남아있어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성괴, 성배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진짜로 있다. 근데 그게 있는 게 저 영화 끝에 가서 나타나요? 아주 죽을 고생하다가 어쩌다 나타나요? 아니요. 바로 나타난다, 바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광산을 운영했어요. 금광을 운영하고 여러분 그 골드러시 모든 사람이 금을 찾아 지금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골드러시 금이 나온다고 믿어서 광산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 찾고 폐광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유언장이 날아온 거예요. 아,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러면서 이 광산을 너에게 물려주는데 거기에는 금이 분명히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언장을 받고 제가 광산을 가가지고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저놈의 흉물 저거 빨리 없애든지 하든지 땅 주인이 누구야? 네, 금 절대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사람들을 전문가 몇 명 사고 인원 인부 사고 장비를 또 빚어서 사가지고 거기에 가서 갱도로 들어가가지고 금을 이렇게 그래도 확인은 해보고 폐광을 하든지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두 달 동안 뒤졌는데 금은커녕 금 비슷한 모래도 하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또다시 두 달 동안 찾아요? 안 찾아요 저는요. 그런데 이틀째 들어갔는데 뭐가 번쩍거려요. 보니까 금이야. 벽이 금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권사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에? 내가 좀 기침이 있어도 들어가. 에? 금이라니까. 여러분 금이 실제로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의 흥행은 뭐 어디도 그런 말은 없어요. 저는 보물이 진짜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금광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믿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큐티 안 하는 사람들. 예? 예. 당신은 그냥 큐티해. 예. 그거 그냥 정신건강에 좋을 거야. 뭐에 좋아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믿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바보예요 세상에? 바보냐고요? 음? 루블 복권에 500원이라도 나와야 그거를 하고 앉아있지 이거 긁는 게 손톱에 좋아서 그걸 긁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가 모자와 채찍, 숄더백 광고용으로 제작된 거예요? 예? 몇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천만에요. 누가 그것을 몇만 원 내고 가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선징악, 사필규정, 인과응보, 환타지, 사극이라면 그것을 누가 매일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은혜와 진리가 내 삶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변화시킨다면 그것을 왜 매일 찾지 않겠습니까? 묵상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반성하듯이 하는 거 버려야 한다. 교훈하고 명언집 읽듯이 하는 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 말씀은 영약이니라 그게 뭐 좋은 거야. 천만에 하나도 좋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고 들으신다. 말씀의 응답은 진짜 있다. 그래야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뮬러 얘기대로 이것을 파이프 지나가듯이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섭취하듯이 하는 게 좋겠느냐. 섭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암송하는 거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약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암송하듯이 하라 그런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이것이 일리가 있는가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다 보면 상념의 바다에 빠져서 금방 졸음이 와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서 먹을 양식이 뭔가 그것만 찾아서 똑똑 따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의 홍수에서 뭐라도 하나 보려면 영어 잘하는 법 보면은 거기서 내가 먹을 만한 게 뭔가 그거 하나 딱 보잖아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내가 원어민이 될 리도 없어요. 유익이 될 거 하나만 딱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말씀에서 내게 먹을 게 뭔가 그게 붙잡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암송이에요. 저절로 먹어요. 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그 위대한 기도를 내가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보여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뚝 전화. 하나님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어? 어디서 나왔지? 암송이 내 무의식에 붙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힘드는 것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이 암송에 유익이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폐광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금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광산을 캔다는 게 건강에 좋잖아. 뭐가 좋아요? 전설과 교훈만이 남아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것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15장 7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만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진짜로 섭취되겠습니까? 암송은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거기다 믿음을 실어 놓는다면요, 공허하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순회에서 그냥 암송하기로 해서 그냥 영혼 없이 암송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진짜로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금맥을 캐는 사람들, 허망한 골드러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실재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문화가 숨을 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영혼이 윤택해지고 얼굴이 실제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갈굴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성품으로 단단해지는 것, 영혼의 힘을 얻는 것, 정죄받지 않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이상하게 나에게 자꾸자꾸 생기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광산을 캐고 오늘 또 말씀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해보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잖아. 그러면 메뉴 바꾸잖아요. 메뉴 바꾸세요. 도덕경을 읽든지 아니면 반야신경을 읽든지 반야바라 읽다 그런 거 하든지 아니면 냇묘호랑개교로 가든지 냇묘호랑개교 하든지,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에서 양식을 못 얻었으면 그만둬야지.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면 고쳐야지. 그죠? 예. 생각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먹어라. 그리고 소화시켜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내 안에 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말씀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찬송 생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